47번. 자, 함수 337의 그래프가 원점 2의 점에서 x축과 접한단다. 자, 이제 극소 극대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33수가 만약에 볼록볼록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 뭐 계속 감소하는 애라면 이런 애가 x축과 접할 수가 있나? 사실 있긴 있거든. 자, 다시 3차함수는 2차함수를 토대로 얘기할 거고요. 도함수가 이렇게 떠있든지 다이든지 두 번 다이든지. 그럼 얘는 쌤 뭘 했냐면 그냥 계속 뭐 하는 거랬지? 증가하는 거랬어. 얘는 계속 증가는 하는데 잠깐 뚫리는 접선 하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게 접선의 길이가 0인 애가 딱 한 번 있댔잖아. 그럼 이런 애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요런 식으로 돼서 3중근을 가지는 상황이야. y는 x3승 또는 y는 x-1의 3승 뭐 이런 애거든. 그럼 x의 3승이면 얘 x좌표가 0이라서 3중근인 거고 0, 0, 0 3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x좌표가 1이라서 1, 1, 1 3번 맞은 거야. 그럼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x축과 접한다는 거는 접선이 딱 하나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m도 0이고 n도 0이어야 되는 거거든. 또는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 반드시. 근데 지금 극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이해돼? 그럼 결국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는 네, 잘못 그렸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극대극소가 발생한 상태에서 x축과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얘들 일단 얘랑 얘는 안 되는 건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최고 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최고 차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가 볼록볼록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지금 얘는 x 그 얘 실근 x 절편을 구하면 딱 하나 반드시 지나는 점 혹시 하나 찾아지나 바로 그렇지 0,0을 지나잖아. 지금 상수 여기 y 절편이 그 없거든. 0인 상태잖아, 맞지? 그래서 0,0을 지나는 상태인 거야. 그럼 0,0을 반드시 지나면서 축을 먼저 볼게요. 0,0을 지나면서 결국 극소값이 x축과 접한다는 거는 최고 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겨되는 거야. 0,0이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극대값이 x축과 접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물론 뭐 이쪽에서 요런 안 되겠다 어차피. 왜냐면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극소값이 음수라고 했잖아. 일단 봐봐. 이런 식으로 사실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접하는 거는. 근데 극소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극소값이 0이 되는 거라서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돼? 아,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상황이구나. 그럼 x축과 접하고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자, 얘의 y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거 하나 준 거예요. 자, 그럼 뭐 얘를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하려니 미지수가 두 개나 있어서 더 괴로워서 일단 이 좌표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선생님 이 좌표를 A라고 하고 시작을 할게. 그럼 얘랑 상관없이 최고 차의 계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거든? 자, 0에서 뭐를 가져? 실근을 가져. A에서 무슨 근을 가지지? 중근을 가지잖아. 그럼 선생님 함수가 어떻게 생겼댔지? fs는 마이너스 x, x-a의 완전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나?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거 a 하나만 남은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비율 관계 들었던 애들은 자, 얘 몇 대 몇이 됐지? 여기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 1대 1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3등분을 했잖아요. 그럼 한 등분이 얼마인 거야? 3분의 A, 3분의 A, 3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 자, 비율관계 잘 모르겠는 애는 다시 설명해 줄 건데 비율관계를 알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럼 3등분 했을 때 한 등분이니까 이 애가 얼마겠어? 3분의 A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결국 이 좌표는 3분의 A,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럼 얘가 3분의 A,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상황이잖아. 그럼 대입 성립 쓰는 게 제일 낫겠지. y자리에 마이너스 4를 쓰고요. 마이너스 3분의 a 여기다 3분의 a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제곱하면 9분의 4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a의 3승이 마이너스 a의 3승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서 a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 무슨 말인지. 자, 비율관계를 아는 애는 이렇게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비율관계를 모르는 애는 지금 이 점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4인 걸 써야 되니까 얘를 미분을 해야 되겠지.
F 프라임 X는 자 일단 정리할게.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잠시 마이너스 2A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앞을 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 제곱인 거고 31AA 마마라서 A가 3, 아, X가 3분의 A 또는 X가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극소가 3분의 A고 극대가 A에서 발생한 거 맞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도 되는데 비율관계를 알면 바로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고 그래서 A가 3이었으니까 여기 3을 집어넣을 거고 얘는 인수분의 형태, 얘는 전개된 형태일 뿐이니까 얘 쭉 전개해서 그냥 개수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자, 일단 좀 이따 영상 올릴게. 그 다음에 151번. 그래서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런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정삼각형에서 저 회색 색칠한 부분 잘라내서 접어 올려서 밑면이 정삼각형 등 모양의 기둥을 만들었대. 정삼각 기둥을. 그럼 부피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밑면의 넓이랑 높이,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이거는 또 삼각형의 넓이를 쓰겠지. 그럼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쓰기 위해서 뭐 어떤 변을 한 문자로 정하면 되죠. 근데 이미 X를 줬으니까 내기 얼마? 아, 15. 15. X를 줬으니까 미지수를 X로 둘게요. 그럼 이거 전체 다 15 했는데 X, X 뺐으니까 얘는 15 마이너스 2X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 길이도 15 마이너스 2X, 이 길이도 15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한 변 사인 끼인가 기억나? 아니 기억나? 이거 안 기억나? 얘 A, 얘 B에서 2분의 1 A, B에 사인 세타 얘 세타일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안 나? 안 나나? 나는 끄덕끄덕해도 안 나나? 야! 이 중3 때 배운 거잖아! 2분의 1에 두 변 곱하고 사인 끼인가 중3 때 배웠어. 근데 수원의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얘 몇 도? 60도잖아. 사인 60도는 얼만데? 2분의 루트 3인 건 알지? 이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이게 삼각형 밑변의 넓이고요. 높이는 이거 접어 올렸잖아. 자 이 얘가 높이가 되는 이건 접어 올리니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건 얘네? 그럼 얘를 H라고 두면 문자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되니까 결국 이놈을 또 X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끄으면 얘는 수직이고요. 얘가 30도고 얘가 뭐다? 60도잖아. 1대 2대 루트 3은 기억나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을 나눈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높이가. 높이가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결국 부피는 4분의 3x에 15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부피의 최대가 됐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됐을 때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4분의 3에 부피 4분의 3 놔두고 얘 정리할게요. 4x의 3승 마이너스 60x의 제곱 플러스 225x 이게 부피 공식인 거고 부피를 미분해서 그냥 3차함수의 최대값은 결국 도함수를 토대로 찾아야 되니까 미분하면 앞에 건 냅두고 뒤에 것만 미분하면 돼요.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0x의 플러스 225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뭘로 나누지나 3 나누지나 3 앞으로 빼면 4분의 9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75 이렇게 될 거고 뭐로 되지? 2, 2, 15 온가? 30, 10, 마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도함수가 실근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잖아. 얘가 2분의 5고요. 얘가 2분의 15. 또 원래 함수는 여기에서 증가, 감소,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의 범위는 일단 어? 근데 저 색칠 안 된 부분으로 삼각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뭐랬냐면 꽃이 원래 정삼각형의 조이가 있었는데 그 세 꽃 지점에서 합동이 사각형을 잘라냈잖아. 얘를 잘라냈다고 사각형. 그렇지?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일단 x는 양수해야 되지. 이 길이니까. 그다음에 얘가 또 양수해야 되니까 x는 얼마? 2분의 15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돼? 네. 그럼 이 함수가 얘가 아까 2분의 5였거든요. 0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고 2분의 15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안에서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발생을 하겠지. 네. 일로 오는 게 어때, 슬아야? 빨리 온다. 저 여기 가면 뒤에 대한 물건. 그럼 앞으로 너희는 세 명 이렇게 쪼로로 맞고 슬아가 맨 뒤에 앉고, 알겠지? 아니면 일로 온다, 슬아야. 네. 승현이는 보이겠지. 자, 됐지.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갈게. 138번. 자, 혹시 다 붙인 친구들은 라이프쌤 풀고 있어도 됩니다. 자, 상차함수가 저 범위 안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거는, 자, 3차함수가 극소들을 가지는 거는 결국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즉 실근이 0인 상황에서 원래 함수가 극소극대를 가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 원래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진다는 거는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실근이 발생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3차함수가 다 했어? 마이크쌤 뒤에. 마이크쌤 뒤에 안 배워서. 아. 그럼 연습문제 실력 없죠. 자, 얘 함수가 이 안에서 실근을 한 개를 가지고 이 도함수가 이 안에서도 실근을 한 개 가지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의 k-3의 x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건데 이 2차 함수가 실근을 어디서 가져야 된다고? 0이랑 1 사이에서 한 개만 가져야 되고, 왜 극대값 한 개만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이랑 2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져야 돼. 여기서도 실근이 한 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 2차 함수가 여기서 저 한 점 만나고 여기서 한 점 만나려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 안에는 정수 이런 거 아니야. 실수는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서 근의 위치예요. 근의 위치는 뭐 푼다고? 뭐 푼다고? 반대뒤를 푼다고요. 함수값 대칭축 한별씩 푸는데 다 풀어야 될 때도 있고 함만 풀면 될 때가 있다고요. 함은 이렇게 생겨먹으려면 우리한테 준 이 경계점에서의 y값이 양수가 되는 음수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생겨먹으려면 0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되는 돼. 양수. 그치. 그럼 f의 0은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1에서는 이렇게 생겨먹으려면 1의 함수값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연우야. 어? 그렇지. 얘도 만족. 얘도 만족. 그 다음 2에서 함수값은? 그렇지. 그럼 얘만 해야 되느냐? 이거 다 해야 되느냐는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0에서는 양수를 찍고 1에서는 점을 찍었는데 음수를 찍고 2에서는 양수를 찍으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의 이차함수가 생길 수 있는, 여기서 당연히 근 하나 발생하나 안 하나 하잖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가지 않거든 이차함수는. 그럼 여기서 해가면 여기서 당연히 근 하나 발생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럼 계기는 할 필요가 없네. 땡큐 함수값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f0이 아니네. 이 함수가 f' 함수니까 프라임이 붙어야 되겠지. 그럼 f'의 0은 여기다 00 넣은 2-k가 0보다 커야 돼서 k는 2보다 작아요 하나 나올 거고 1 넣으면 3 플러스 2k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돼서 k고 얘는 5고 1보다 작아요 이런 거 하나 나올 거고 2 넣으면 12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서 3k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돼요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는 k는 2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걸 거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런 애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43
닫힌 구간 저기에서 저 함수의 최대값이 20이고 최소값이 2일 때 A, B의 값을 구합시다. 자, A는 양수래. 자, F'X가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 3A 앞을 빼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도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A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실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원래 함수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계속 맞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아까 X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X는 3이었거든? 뭐래?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X는 1이었거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보냈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3이 얘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3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최소값은 1에서 발생을 하니까 1을 넣으면 F의 1이 얼마다? 2다 나오잖아요. 그럼 F1이니까 1 넣으면 이니까 A랑 B에 대한 어떤 연립방정식 하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가 낮은지 얘가 낮은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쌤이 비율관계를 만약에 알고 있으면 얘가 쌤이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 1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얘가 두 칸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칸 두 칸이잖아. 그럼 이만큼이 두 칸이니까 이제 한 칸 하나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1 차이 하니까 1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얘가 얼마야? 2라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얘네? 그러면 3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높나 얘가 높나? 얘가 높잖아요. 그럼 F의 3이 최대값인데 그게 20이란 말수인데 잘 모르겠으면 자 최대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인지 3인지 모르는 거라고. 그럼 F의 마이너스 1도 구하고 F의 3도 구하세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그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2이라서 2A 플러스 2이고 3 넣으면요 27A 없어지고 2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봐봐. 얘랑 얘 중에 똑같이 2가 있는데 A가 양수인데 양수를 더했다고. 여기서 잘못했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플러스 2B 맞고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27A 27A 마이너스 27A 플러스 2B 맞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최대값이 얘랑 얘 중에 누가 크노? 마이너스 3 되노? 얘가? 아니 F3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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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A 그 다음에 마이너스 9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잖아. 18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2B를 기준으로 2A를 더했고 18A를 더했단 말이야. 당연히 누가 커? 얘가 크잖아. 얘 돼? 돼.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네요. 근데 이게 얼마래요? 21이래요. 해서 연립방식 풀면 된다는 얘기야. 얘 돼. 돼. 네. 근데 비율관계를 알면 이 두 번 계산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44번. 자, 저 함수의 최소값. 자, 4차 함수가 범위가 없어, 범위가. 뭐, X의 범위를 안 줬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4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건 결국 극소값이겠죠. 근데 극소값이 두 개인지 뭐 극소값 두 개 극대값 하나인지 뭐 극소값 하나만 가진지 모르겠는 상황이니까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4A의 3승 이렇게 되겠지. 4 앞으로 빼서 인수분해하면 X-A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네? 그럼 얘는 뭐야? 허근을 가진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는 거지? 그럼 3차 함수가 실근 한 개를 가지니까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럼 A에서 뭐가 돼요? 감소하다가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결국 A에서 뭐를 가진다? 극소값 하나를 가진다. 그럼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낮은 값은 당연히 X가 A일 때 발생을 하죠. 그때 Y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7이다. 그 다음 B 나오겠지. 그 다음에 146. 자, fx가 자 극대값이 4고 극소값이 2란다. 자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f'x를 구하면요 3ax의 제곱 마이너스 3 3 앞으로 빼면 a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금 실근이 ax
그러니까 이 수분하기 귀찮아서 AX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X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겠다. X가. 맞죠? 이해돼? 그럼 지금 최고 사이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거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생긴 상태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인 거고 얘가 루트 A분의 1인 상황이지.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A가 지금 아까 얘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이거 안에 루트 안에 A가 음수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왜냐면 우리 자꾸 평면에 삼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래 함수는 또 이렇게 생겨서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F의 뭐?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인데 이때 극대를 가지니까 그게 4고요. 여기서 극소를 가지니까 F의 루트 A분의 1에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F함수 써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지. 많은 게 두 개 나왔으니까 A, B가 다 나오겠지. 아, A, B, 아. 그 다음에 찍고 있네. 자, 1, 4, 8, 9, 50. 빨리빨리 얘기하면 어때? 자, 얘가 극소값을 가지지 않는단다.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사차함수는 1로 올라갔다가 1로 내려갈 건데 극소값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었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극소가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3차함수가 극대 두 개 극소 하나를 가진다는 얘기는 3차함수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건 도함수가 거기서 실근을 가지는 거랬잖아. 도함수가 x는 여기 x는 여기 x는 여기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라고 했지. 이거는 극소값을 가지지 않는 거는 지금 극소값을 가지는 애는 것밖에 없지만 극소값을 가지는 애는 가지지 않는 애는 너무 많으니까 극소값을 가지는 경우를 구해서 걔의 여지평을 하기로 했잖아. 맞아? 깜짝이야. 얼른 와. 마이너스 12x의 3승 플러스 12a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네. 마이너스 12x 앞으로 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12x 뺐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0이라는 실근을 가지고요. 얘가 0은 가지면 안 되니까 0은 대입하면 는 0이 성립 안 해야 되는 거지. x에다 0을 넣으면 a 플러스 3이 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a는 절대로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먼저였고 0은 이미 안 가지는 걸 우리가 했고 그 0을 안 가지는 상태에서 얘도 중근 이런 게 되면 안 되고 허근 가져도 안 되잖아. 왜냐면 이 3차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얘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6이 마플이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안 포함해서 작은 거 6 안 포함해서 큰 거 거기서 마이너스 3 하나 쏙 빠져 있는 거 이 뒷금침 구간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였잖아. 그럼 극소값을 안 가지는 거는 얘 여지팜이니까 얘 다시 색칠 A는 마이너스 3 또는 이 공간이 여지팜이잖아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대충 풀어주자 그래서 또 다시 9번 자 일단 그려볼 건데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야. 그럼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고 근데 봐봐 얘는 이렇게 그대 얘들아 인수분해를 그냥 도함수 가지 말고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아니니? 그럼 얘는 x의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아니니? 그럼 이 3차함수가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실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0, 여기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 차에서 양수니 여기서 실근, 여기서도 실근 통과, 여기서도 실근 통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도함수로 푼다면 1이랑 마이너스에서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얼마다? 1이다. 이런 거 찾은 거잖아. 이해돼? 네. 자, 그래서 fx는 극대수를 모두 가지죠. x가 2보다 커나 또 이거 어딨지? 일단 2 넣어보자. fa는 8-6이라서 얼마야? 2야. 그럼 fa는 아까 얘가 루트 3이었잖아요. 루트 3은 2보다 크니까 얘가 2. 이놈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 2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함수값은 당연히 2보다 어때? 다 위에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너도 오케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저기 계산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보란 얘기잖아. x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이 안에 있는 그래프 얘들을 얘기합니다. 얘들의 함수값이 어떻게 2보다 작거나 같니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이 극값 구해보면 아마 극값이 1이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다. 얘도 2다. 이 전부 다 y값이 2보다 2랑 마이너스 2 안에서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자, 그 다음 150번. 자, 마지막. 자, A 제품을 X계 생산하는데 하루에 드는 비용이 저만큼이 난다. X 한 개 생산하는데 여기에 1 넣은 만큼 돈이 들고 만드는데 두 개 생산하면 여기에 2 넣은 만큼 돈이 든대.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한 개당 내가 파는 거는 개당 1200원에 판대. 내가 다섯 개를 팔았다고 해보자. 내가 팔았는데 번 돈이 얼마야? 6,000원이지. 개당 1200원이니까 일단 본 돈이 아니라 일단 내가 그냥 걷어들인 돈. 근데 얘는 내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잖아. 여기다 만약에 5를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그게 5,500원이 나왔다 치자. 그럼 내가 다섯 개를 팔면 이만큼에 대한 돈을 받는 거고. 근데 내가 다섯 개 만드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었거든? 그럼 내 이익은 얼마예요? 500원이잖아. 내가 이만큼, 나는 이만큼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고 6,000원에 팔았으니까 나 500원 남긴 거잖아. 그게 내 이익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대당 1200원인데 몇 개 생산했는지 모르니까 X개라고 둔단 말이야. X개 생산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개당 1200원인데 내가 X개 만들, X, 개당 1200원을 X개 팔았어? 내가 번 돈이 얼마예요? 1200원짜리 X개 팔았다. 얼마 돈을 걷었냐고. 그래, 1200X원을 걷었잖아. 그럼 내가 받은 돈은 이만큼인데, 이게 순수 이익은 아니잖아요. 이익은 내가 만드는데 든 비용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개 만드는데 든 비용이잖아, 지금. 그럼 얘를 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60X의 제곱, 마이너스 1200X, 마이너스 5000. 이게 뭐라고? 나의 이익이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60x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5000 이렇게 된다고요. 3참수잖아. 이 이익이 최대가 되는 x는 얼마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0 마이너스 3 앞으로 못 봤나? 그렇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0 이렇게 되나? 그것도 20이다. 그래서 의자끼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제곱 어제 120x. 그래서 마이너스 3 앞으로 마이너스 3x 앞으로 빼면 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도함수가 얘가 0, 채무수가 0이고 40인 거고 원래 함수는 음수, 양수, 음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40이었잖아. X는 판매량이니까 무조건 0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제일 높은 값 얼마일 때? 40일 때. 네. 자, 끝! 수고하셨습니다. 체리나, 한번 해봐.